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이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과 현재 인류의 삶의 형태를 보면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는 음녀 바벨론입니다. 지구적이며 포괄적이며 전 인류가 그녀의 포도주에 취해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음녀가 주는 재물을 더 추구합니다. 재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이는 종말론적이고 통찰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분의 증언에 의하면 24 장로의 명단이 있는데요. 신약의 12 장로는 12 제자로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구약의 12 장로는 누구일까요?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사야, 다니엘, 세례요한, 에스더, 마리아, 바울이라고 합니다. 24 장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된 장로가 많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였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오셨으며 이사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70일에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으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신부를 상징하며 세례요한과 마리아와 바울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열두 제자는 주님과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그를 위해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은 크게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도 요한은 다섯 권을 책을 썼으며 가장 위대한 요한 계시록을 받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삶의 목표요, 존재 이유이며 우리가 추구할 모든 것입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인류의 생사결정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하면 가늠한 여인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강도라도 그 순간에 구원을 주시는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소유한 권위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묵상만 하고 있지 않으며 거룩함에만 관심을 갖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잃을 정도로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후원금을 보냅니다.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간절히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간절히 그분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열망하십시오. 일상사의 모든 세부사항에 그를 포함시키고 그의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 주님이 직접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할 것입니다.